엄마 미안해 해피데이에서 편했습니다. 관심병사 아들과 엄마가 편지로 주고받은 군대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아들은 잘생기고 장래가 촉망되는 명문대 학생이었지만 군대에 가서는 관심병사가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행된 불법과 왕따는 그를 유령사병이 되게 하고 결국 파열음이 났습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생활하며 관심병사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과정을 극복하고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 이밀병의 쫄병 백서, 레터스 투 아들 등 전체의 3부로 구성된 책은 안전한 병영 생활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